자, 오늘 저 여기 두 번째 있는 공개 총살 예고한 김정은. 왜 공개 총살을 예고한 것일까요? 자, 김정은 관련해 북한 소식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아, 북한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일반 정치나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을, 특히 정치에 있으면 갖으면서도 북한 이슈에 관해서는 조금 소홀한 면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중대한 사항들이 북한에 닥쳤기 때문에 그 소식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자, 김정은이 지금 신우주, 우주군 일대를 찾은 장면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공식적으로는 뭐 5천 명 정도의 북한 주민들 홍수 피해가 입었다 이렇게 하고, 저기에 지금 헬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저 헬기를 타고 피했다. 뭐 홍수 지역이 난 지역에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했다는 식으로 해서 저 사진을 조선노동당 산하에 있는 방송국들이 지금 조선중앙TV 뭐 이런 데서 방송을 했어요. 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예, 저 장면 한번 보십시오. 저 사진 뒤에, 자, 다른, 뭐, 주로는 이제 수해 관련된 사람들일 수 있고, 인민군이 움직였기 때문에 북한 인민군 그 관련 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기에 지금 옆에 계급장을 단 거 보니까 아마 군 출신도 있는 것 같아요. 모자도 보니까요. 거기다 행정관료도 있는 것 같은데, 김정은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주시죠. 김정은이 어떤 지금 자세를 하고 있는지, 저 수해 현장을 찾았는데. 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요 사진도 마찬가지죠. 자, 주변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의자에 앉아서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다른 사진 한번 넘겨볼게요. 예, 저게 이제 저 헬기에서 뭐 구조됐다는 식으로 저게 북한에 송부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일단 저희까지 봤는데, 아까 김정은의 장면도 봤습니다. 신우주 시 의주군 일대 홍수가 났는데, 앞서 저 지금 저 사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최고 존엄이 저렇게 더워서 위에 옷을 열고 저렇게 예. 있는 게요. 또 이번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그 차 타이어까지 다 물에 잠긴 또 사진도 예, 있었어요. 사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일단 제가 10시 때에 이렇게 출연을 하니까 이 다루는 소재가 다양해서 참 좋습니다. 예. 예.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저 사진이죠. 예. 지금 북한에 홍수가 났는데 최고 존엄이 지금 현장에 가서 저렇게 타이어에 물이 잠기고 조금 있으면 이제 책임자 색출을 해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저게 이제 북한을 향해서 유교식 사회주의라는 이야기를 하죠. 예. 저게 얼마나 촌스럽고 유치한 것이냐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오바마 정권 때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백악관의 워룸이라고 부르죠. 그 상황실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은 구석에 처박혀 있고요. 예. 그 소위 지휘관 책임자가 중앙에 앉아서 모두 지휘를 하고요. 상황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옆에서 그 구경만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국내에서 그 당시에 지적이 나왔던 겁니다. 이게 정상이다. 시스템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 체계가 돌아가야지 이 재난 대처가요. 그게 되지 않는 곳은 촌스럽고 비과학적이고 소위 유교식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많은 재난이 발생을 하거든요. 최상병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지금 특히 민주당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대통령은 뭐 하느냐예요. 대통령은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저렇게 김정은처럼 현장에 나타나고 대통령이 나타나면 그건 재난 시스템이 이 안전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원칙적으로요. 과학적이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하는 것이죠. 저건 소위 과거의 그 유교식의 방법이고요. 지금은 화재가 발생을 하면 자치단체장도 그 현장에 가면 안 됩니다. 그 정치적 쇼일 뿐입니다. 가장 재난 대처를 잘하는 사람은 소방본부장이고요. 중앙재난 본부장입니다. 주로 행안부 장관이 맡거나 더 커질 때는 국무총리가 맡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김정은처럼 대통령이 우리도 뭐 대통령이 철저하게 대비하라라는 이상의 뭔가 개입이 된다면요. 그건 이미 재난 대처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김정은은 정치적 쇼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런 북한의 사정을 보시면 우리와 비교해서 또 미국의 예를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 가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차상병 사건 마찬가지거든요. 민주당 걸핏하면 대통령 마느냐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슨 재난이 있었을 때 대통령 마느냐는 소리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수입니다. 이게 법치고 상식입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유교식 사회주의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 자, 김정은, 저 아까 의자 앉고 있는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김정은이 지금 저렇게 앉아 있는 거는 어제 국정원이 김정은 얘기를 좀 했어요. 예. 140kg 정도에. 그 지금 뭐 약을 새로 구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 초고도 비만. 저 더워도 옷을 못 벗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저렇게 뚱뚱한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굉장히 심한 그 당뇨나 이런 게 되면 피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약도 먹고 이러면. 그리고 상처도 조금만 해도 상처가 막 상처가 많죠. 나고 그러죠. 저 옷을 벗으면 그 상처들이 네.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옷을 못 벗고 저렇게 앞단추를 열고 저렇게 있는 참 어떻게 보면 최고 존엄을 저렇게 저런 의자에 앉혀서 타이어가 지금 빠져서 지금 국가 안보가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 코미디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 장면을 일부러 이제 북한에서는 노출을 했죠. 저 장면 사실은 이제 김정은은 오랫동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체중이 140kg의 초고도 비만에다가 심장 질환이 상당히 많죠. 여기다 뭐 당뇨라든가 혈압, 고혈압으로 인해서 늘 일상적으로 지금 뭐 자신의 몸조차 겨누기 어려울 정도고 지금 약도 지금 새로운 약을 구해야 된다. 북한에 있는 약이 잘 통하지 않는다. 지금 비만 상태나 심장 질환 뭐 이런 당뇨약에 적정치 않다.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해서 자신에 맞는 새로운 약을 구해라. 이런 걸 지금 어제 국정원이 그 관련된 보고를 해서 공개가 돼서 알려지게 됐죠.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늘 위기 상태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숨이 차서 예 저기 얘기하셨네요. 광사탕님 숨이 차서 씩씩거리고 얼굴도 시뻘겋다고.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얼굴도 사실은 조금 오래 걷기만 하면 숨이 차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고 얼굴도 벌게집니다. 그리고 오래 걸으면 다리가 퉁퉁 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새벽까지 술 처먹고 이런 걸 하니까 김정은이 견디겠습니까? 자, 또 하나. 얼굴이나 이런 데 상처가 나면 낫지 않고 굉장히 오랜 그러겠죠. 시간을 끄는 것을 보면요. 네.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요.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지금 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불안정해진다라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죠. 예, 네, 그렇죠. 자, 다른 한 아까 차 사진을 한번 볼까요? 차 잠긴 사진. 저 사진을 보여줬는데 자, 저거 보면서 제가 좀 한번 여쭤볼게요. 2020년에 김정은이 홍수 피해를 입었던 황해도 현장을 찾은 사진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타고 간 차량이 뭐였냐면 저 차와는 다른데 종류는 같아요. 그때도 일본 도요타의 렉서스 차량을 타고 갔습니다. 직접 본 적도 있죠. 네. 자기가 직접 몰았는지는 모르지만 운전석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진을 했어요. 실제로는 몰았는지는 모르고 비행기도 뭐 직접 모는 것처럼 아 예 그런 것처럼 위장. 그리고 지금 아까 저 사진에 있는 저 차량에 있는 저것도 바로 지금 그 도요타의 렉서스 LX SVU SUVU형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뭐 일제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영국제 관련된 레인지로버 이 차량도 상당히 좋아하고 뭐 러시아제도 지난번 탔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저 사진을 또 그렇고 2022년에도 저런 렉서스 차량을 타고 북한 주민을 찾는 모습을 노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노리는 것은 김정은이 애민 지도자다. 저 어려운 수해 현장에도 저렇게 물이 찬 현장에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최고 존엄께서 찾아가신다. 저걸 사실은 상징 조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걸 연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북한에 그
재난 구호에 투입이 되어야 될 많은 인력이 예. 최고 존엄이 물에 빠진 저 차가 물에 빠진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매달렸겠습니까? 예. 저게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얼마나 점검을 하고 저 차 한 대만 들어갔겠습니까?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말이죠. 네. 그 푸틴 따라하기 아닙니까? 뭐 비행기도 따라하기. 모는 것처럼 하고요. 예. 자기가 푸틴처럼 우통은 못 벗어요 또. 푸틴은 뭐 지금은 이제 늙었지만 좀 근육질이 그래도 남아있죠. 심심하면 우통 벗었지 않습니까? 저게 저걸 보면서 우리나라 민주당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게 얼마나 촌스럽고 저 지금 저렇게 하는 이유는요. 저렇게 해서 최고 존엄은 이 인민을 챙기는데 중간에 놈들이 문제가 있다 해서 중간 놈들에게 책임 다 떠넘길 거거든요. 지금 딱 그 매일 대풀이 되는 구도입니다. 그게 방법이 없거든요. 시스템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재난에 대처해야 된다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행동들입니다. 저 우리나라에서도 40년 전, 50년 전에 저랬어요. 우리는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 세력이 소위 민주당입니다. 지금도 무슨 화재 하나 나면 대통령 어디 갔냐고, 지금 무슨 최상병 사건 터지면 이게 무슨 사단장이 어떻게 됐냐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재난 대처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방송국도 모두 재난방송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네. 재난이 발생을 딱 하게 되면요. 방송국에는 주로 사회부장입니다. 사회부장이 전체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요. 사회부장 위에 있는 국장이나 사장이 전혀 지시를 못합니다.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또. 만약 지시를 하게 되면요. 그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모든 결정은 사회부장을 통해서 또는 이 주조, 우리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요, 그 PD가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는 나라, 사회, 그 생각이 지금 북한을 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장면을 지금 이제 사진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지금 몇 사람이 총살될지, 뭐 공개 총살될지, 이것을 보게 되는데 공개 총살 될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김정은은 직접적으로 간부들에게 질책을 했어요.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되는 김정은이가 직접 간부들 질책을 했어요. 어떻게 질책을 했냐면 인민의 생명 안전을 담보하고 철저히 보장해야 할 사유 안전 기관의 무책임성, 비전투적인 자세를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라고 김정은이 직접 예고를 한 거예요. 몇 사람이 본보기로 희생양이 될 겁니다. 과거에도 김정일 집권 당시에도 농업 생산에 책임을 물어서 당시에 서관이 농업 담당 비서를 공개 처형을 했죠. 공개 총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았죠. 그건 김정일 때 이야기를 라고 칩시다. 김정은 집권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몇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현영철 국방상, 졸았다고, 꾸벅꾸벅 졸았다고 회의 때, 자,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총살을 했습니다. 고사포로요. 자, 한성열 미국 담당 부서 간첩 혐의로 처형을 했습니다. 장성택과 그의 측근 16명, 몇 명만 얘기할까요? 리영아 행정부 1부부장,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 박춘웅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그리고 각 대사급들을 막 소환해가지고 장성택 측근들, 장성택은 물론이고 16명을 다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자, 한두 명이 아니죠. 최근에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 북한의 청소년들 사진 한번 있습니까? 청소년들 그 사진 한번 혹시 있으면 예. 자, 저 청소년입니다. 저 청소년들이 누구냐면 한국 영상물을 봤다는 거예요. 저 공개 처형이 됐습니다. 저 아이들이. 또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아마 저 사진과 비슷한 사진인데, 예. 지금 이제 저 사진에 사과하는데, 요, 17살 사형 선고 이후 중학생 30여 명 처형, 밑에 자막이 있죠? 30명 정도가, 한국의 영상물을 봤다고, 저렇게 공개 처형이 됐습니다. 중학생, 그것도 중학생들이요. 최근에는 우리 민간단체에서 보낸 USB, 그걸 주워서 봤다고 또 주민들이 공개 처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저 수혜 책임 담당자들을 김정은이가 직접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이렇게 했으니 놔두겠습니까? 사회 안전 관련된 기관들 몇 사람은 본보기로 공개 처형됩니다. 이 장면을 또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저렇게 하지 않으면 최고 존엄에게 화살이 가지 않습니까? 언제나 권력 유지의 가장 촌스럽고 유치한 형태의 권력 유지의 방식이죠. 네. 그 북한의 저런 권력 유지의 방식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을 했을 때요. 예. 최상병 사건이 발생을 하고 언제나 사건 사고는 예방을 하고 해도 또 발생을 합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났을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이걸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 정치적 책임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색다른 방법을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은 솔직히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다면 정치적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이게 권력의 운용 방식이죠. 근데 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언제까지 무슨 사고가 나면 책임자 물어서 책임 뭐 옷을 벗기고 이걸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느냐. 이제 좀 그만하자. 이게 이제 선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물론 누구에게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그냥 뭐 병사 한 명이 사고를 당했다. 국방부 장관 책임져.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이게 이제 촌스러운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도 애매합니다. 정치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뭐 또 심심하면 내각 개편 이야기합니다. 내각을 전부 뭐 이 정치적으로 좀 혼란하면 내각을 싹 한번 갈아치우고 뭐 이렇게 하면 여론이 좀 좋아지고요. 이런 건 모두 다가 사실은 발전하지 못한 사회 형태죠. 네.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죠. 지금 최상병 그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장 유치하고 촌스러운 형태를 지금 북한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뀌어야죠.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시스템에 맞는 인식을 좀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고 존엄이 저렇게 물에 빠졌는데 그 밑은 다 죽은 거죠, 지금 이제. 참. 네. 지금 북한에서 뭐 5천 명 정도 수해 피해자 얘기합니다만 정확하게 데이터를 다 공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해 현장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를 지금 외부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상당수가 수해 피해로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의주 일대, 평안북도 일대에 상당한 피해가 지금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렇게 긴급 뭐 구조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 희생자들 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공개 처형될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저런 거 보고 있자면요. 예. 우리 그 소방 안전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또 긴급 구호 시스템요. 또 뭐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의 10분 이내에 도착합니다. 이거 만들어진 게 우리 얼마 안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생활 속에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10년에서 1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정착한 것이요. 네. 지금은 뭐 조그만한 일이라도 발생하면 바로 소방서에 전화를 하면 적극 대처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며요. 또 이게 생활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착이 되었다라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이게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훈이아님이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야동 보면 사형인가요? 야동도 어떤 야동이냐에 따라 사실은 좀 다릅니다. 북한 내부에서 발생한 야동의 영상물이라고 한다면 내부에서 뭐 좀 혼은 나겠지만 정치적으로 사형이라든가 그에 준하는 처벌, 예를 들면 뭐 정치범 수용소나 아니면 교화소 이런 데에 상당히 중형을 받고 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게 있어서 즉 대한민국에서 들어가는 거나 중국에서 들어가는 거나 그래서 특히나 한국의 영상물이 야동이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반동사상 대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에 따라 조금 다를 것이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제가 40년, 50년 전에 우리도 저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경우처럼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네. 비유해서 네. 우리도 시스템이, 안전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을 때 일만 생기면 대통령이 현장을 가야 되고요. 네. 대통령이 나서서 진두지휘해야 되고요. 뭐 뭐든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대통령이 현장에 오면 박수를 치는 이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참 저 북한 뭐 수해는 언제 뭐 언제나 발생을 하는 거지만 저 수해는 빨리 잘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핀스리님, 야당은 어차피 의제인지 북한제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옷도 안 입은. 그런데 저 야동을 어디에서 구해야 했는가를 막 무지하게 고문하게 되면 그 이동 경로를 알게 돼요. 결국은. 예, 뭐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옷도 안 입고 아주 날카롭게 있는데 사실은 그냥 뭐 간단하게 우리 신문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진 고문하면 털어놓게 돼 있죠. 누구한테 받았다. 그러면 누구는 어떤 경로로 받았다. 뭐 그러면 어떤 상인이 그걸 받고 있었다면 중국에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자체 제작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오기니까 뭐 그런 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비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 결국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과 같은 한국의 영상물에 들어가서 그걸 보면 처형된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뭐 비본질적인 얘기도 아니겠네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헨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헨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헨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